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안정적이고 편한 걸 찾게 되는데요. 이 익숙함에 길들여져 가끔은 변화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다니던 회사를 18년 만에 나선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는 뮤지션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 초대석 개인 앨범을 홍보하러 나온 규현 씨와 함께합니다. 자, 노래 기가 막히게 잘하는 우리 형입니다. 슈퍼주니어의 규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규현입니다. 네. 어우, 다시 한번 나와주셨어요. 또 감사하게. 아, 저는 사실 뭐 뮤직하이의 가족이죠. 예. 네. 제가 사실 이제 규현 씨 이 새 앨범 나오는 소식을 미리 접했을 때부터 네네. 이제 제가 나와라 했을 때 이제 규현 씨가 라디오 말고 딴 거 하자 이래서 제가 네. 그럼 1박 2일 나올래?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래? 했더니 라디오 갈게 하고 일정을 조율을 해주셨죠. 세상에 이런 일이가 좀 땡기긴 했어요. 사실 네. 세상에 이런 일이는 근데 그 스튜디오는 아니고 VCR로 나가셨어야 돼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VCR로 나왔어요. 저는 사실 뭐 앨범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저 때문에 나오신 거고. 네, 앨범은 사실 활동은 저번 주에 끝나가지고. 사실 앨범 홍보 활동은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열심히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이번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아,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네. 안테나에서 진짜 형을 진짜 가수로 네. 가수 중에 1등이구나 형이 안테나 1등. 왜냐면 무슨 대한민국에 난다긴다는 모든 거에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난 근데 또 대단했던 게 네. 그걸 다 한 형도 대단하더라고. 아,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촬영하는 데는 네. 거의 한 11월 달부터 이렇게 쫙 홍보를 돈 거죠.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11월 12월까지 계속 나갔어요. 그러니까 네. 마지막을 자, 이제 뮤직하이로 이렇게 장식을 하게 됐네요. 확실히 마지막이에요? 이러고 또 다음 주에 또 딴 거 뭐 나오는 아니, 거 아니야? 이제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다음 주에 뭐 돌싱포맨 나오고 이런 거 아니야? 네, 다 나왔습니다. 자, 0526님이 잘생겼다 슈퍼스타 조규현. 네. 임세혜님이 신이 내린 목소리, 신이 빚은 미모, 신이 사랑한 아이돌 조규현, 오늘 라디오 화이팅. 근데 그 네. 그래도 이런 칭찬 글들이면은 네네. 네, 뭐 이러지 말고 아, 고맙습니다 정도는 해도 되잖아. 고맙습니다. 와, 말도 안 돼. 너무 많이 들어서. 아, 조혜진님이 네. 규현님 보려고 커피 마시고 버티는 중 좋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야, 지금 이 시간에 커피 마시면 못 자지 않나요? 아, 뭐 디카페인이나 네. 네, 또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누워서 그냥 이렇게 네. 잔잔하게 틀어두시고. 양윤성님이 네. 규현님 직접 보면 예술일 것 같아요. 아, 그렇진 않아요. 예. 오늘은 근데 또 아 근데 규현 형이 확실히 네. 체중 감량을 많이 하면서 네. 비주얼이 진짜 확 살았어요. 확 살았어요. 아, 근데 네. 저 이번에 그 팬미팅 슈즈 팬미팅으로 일본 다녀왔는데 너무 많이 먹고 와가지고 가서 진짜 너무 그러니까 거의 처먹을 정도로 먹고 와서 좀 그래서 아직 아마 내장 지방이 좀 쌓였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내장 지방 신경 써요? 네, 지금 완전 가서 폭주하고 왔어요. 근데 요즘 운동도 해요? 운동 계속해요? 네, 계속 매일 나가고. 아, 근데 그 스케줄 그렇게 바쁠 때도 운동 계속했어요? 네, 끝나고도 뭐 새벽에도 가고 막 그랬죠. 진짜? 네. 아니, 사실 딘디 씨는 집에 헬스장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저는 네. 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잘 하고 있나요? 네. 좀 어제도 농구를 이제 풀타임 3시간을 하고 온. 네. 농구를 잘합니다. 네. 잘하세요? 레슨도 받고. 아, 알겠습니다. 네. 8938 님이 왠지 규현 씨랑 운동은 상상이 잘 안 가요. 무슨 운동하세요? 해 주셨는데. 8938 님, 저 고등학교 때 축구부였어요. 진짜야. 어? 저 학교 그 11명 멤버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반에서? 아니요, 학교에서요. 포지션 뭐였는데요? 저는 이제 홍명보 선수죠. 이제 중앙 수비. 왜 그래요? 네. 발목에 공이 없는데 아예. 아니요. 우리 딱 보면 아킬레스건 보면 아는데 공이 아예 없는데. 아니, 그 200명 중에 탑 11에 들었다고요. 네. 일단 피지컬이 나쁘지 않았으니까. 네네네네. 아니, 규현 씨가 요즘 PT 받죠? 아, PT랑 그냥 혼자도 운동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규현 씨가 원래 운동을 아예 안 하던 사람이잖아요. 아, 그렇죠. 거의 주우재 씨 마인드 네. 느낌으로 안 했었는데 이렇게 뮤지컬 배너 네. 오셨잖아요. 아, 좋았습니다. 그 작품 하면서 운동을 네. 시작했는데 이게 뭔가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은 네. 변화였던 것 같아 그거는. 네. 그래서 덕분에 일단 1년 정도를 꾸준히 해보자라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규현 씨가 운동을 아예 안 하던 사람이니까. 네. 근데 얼마 전에 이렇게 규현 씨 집에 놀러 갔는데 네.
단백질 쉐이크가 있는 게 너무 보기가 싫더라고. 왜요? 아니 뭔가 뭐 형이 단백질 쉐이크를 먹는다는 생각하니까 너무 싫은데 갑자기 그 얼굴 씻더니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몸을 이렇게 보여줘서 막 와 야 이거 봐 하면서 나오는데 아 조금 아니 근데 뭔가 좀 건강한 변화인 것 같아서 이제 저도 40을 바라보는 이 시기에 아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 요즘 활동하시는 아이돌 분들과 경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가창력으로 경쟁하면 되니까. 예. 아, 네, 그렇죠. 임세현님이 규현 오빠가 제일 잘하는 건 e스포츠. 아, e스포츠도 예. 좋아하죠. 이번에 또 나 혼자 사는 거기 가가지고 또 네. 게임하는 모습도 보여줬잖아요. 맞아요. 예. 그 평소에 항상 그러는. 그러니까 저는 평소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렸는데 의외로 되게 반응이 좀 뜨겁더라고요. 아니요. 평소 있는 저 솔직히 보고 조금 예. 아, 조금 가식적이다 싶었던 게 뭐냐면. 예. 집이 생각보다 많이 정돈돼 있더라고. 원래 막 약 막 늘어져 있고 막 이러잖아요. 아, 예. 건강약들. 아, 그렇죠. 식탁에 좀 조금 식탁에 약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약을 살짝 그 장으로 넣어놨어요. 네. 그 이제 막 이제 팬분들이 선물을 워낙 많이 주시니까 네네. 집이 사실 선물로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아, 선물도 그래서 싹 정리했습니다. 네. 집이 싹 정리가 돼 있는 모습을 보고 약간 네. 라라 카카님이 이번에 나온선 보니까 정리를 정말 깔끔하게 잘하시던데 혹시 나만의 정리 팁이 있을까요? 주셨는데 사실 식재료도 다 이렇게 네네. 라벨링 해가지고 정리해놓잖아요. 맞아요. 그냥 좀 약간 밀폐용기 잘 쓰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약간 뭐 넣어놓은 지 며칠 지났다 그러면 다 바꿔주고 그러니까 유통기한 잘 지켜서 정리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혼자 살면은 네. 그리고 식재료가 또 많잖아요 집에 되게. 네네네. 근데 그러면 못 먹는 것들도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최대한 싼 식재료를 사서 뭐 버리게 되더라도 크게 막 마음 아프지 않을 정도로. 좀. 맞아. 나 그래서 네. 그때 집 갔을 때 냉동 다 줬잖아. 네. 아, 그래도 다 그거를 제조를 해서 줬잖아요. 맞아. 스테이크 이렇게 구워주면서. 아, 스테이크는 제가 또 너무 맛있지 않았나요? 아 제가 네. 사실 규현 씨 지금 놀러 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요리를 또 규현이 형이 잘하고 또 진심으로 하다 보니까. 네. 나는 그게 그렇게 섹시하더라고. 어떤 게요? 술에 취했는데 요리를 해준다고 예. 기름이 막 손에 이렇게 튀는데도 그 네네. 취해서 뜨거움을 못 느끼고. 아니, 요리사는 불을 들어야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뭐 기름 튀는 거는 뭐 이제 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9103님이 네. 라디오에서 딘딘 씨가 자랑했어요. 집에 놀러 간 거 주셨는데. 아니, 진짜 웃긴 게 그날 원래 이제 저는 저 홍성민 씨랑 같이 해가지고 네네네. 먼저 마시고 있었잖아요. 낮부터 드시고 계셨잖아요. 근데 딘딘 씨가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네. 데리러 갔는데 네네. 이제 1층에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딘딘 씨 데려왔잖아요. 딘딘 네. 씨가 그 KBS 연예대상을 손에 들고 아 형이 들고 오라 그랬잖아. 아, 제가 언제 그랬어요. 아니 KBS 대상을 들고 근데 거기 저기 뭐라 저 트로피 들 저희 아파트 주민분이 한 분 계셨어요. 맞아. 네. 그 주민분한테 아 저 대상 받은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그분은 축하드려요 하고 아 굉장히 또 민망했던. 아니 근데 그거에서 제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네. 제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한 맞아요. 15분을 못 내려갔더니 못 올라갔어요. 맞아요. 이제 규현 씨가 전화 계속 오는데 제가 넘겼더니 네. 규현 형이 이렇게 내려와서 뭐 잘못된 줄 알고 찾으러 왔지 사실. 근데 너무 웃긴 게 그때 형이 반바지에다 롱패딩을 입고 나와서 네. 하체가 아예 하얀색이었어요. 살이었어. 아 그래서 안에 아무것도 안 입은 줄 알고. 그런데 그러더니 나한테 걱정했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주민분이 옆에 여성분이 계셨는데 네. 우리를 되게 이상하게 봤어. 아 연락 안 돼서 걱정했잖아. 네. 막 형이 이래서. 맞아요. 그리고 같이 집으로 올라가다가 네. 내가 민망해서 이렇게 트로피 보여줘서 대상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분 참 놀라셨을 겁니다. 아, 그날 제가 뭐 요리도 많이 해줬죠. 네, 그렇죠. 냉동으로 다 해가지고. 아니, 냉동. 그러니까 혼자 사니까 그런 거. 자기는 비프 웰링턴 성민 형이랑 해먹고. 그러니까 그 재료가 다 떨어져가지고. 예. 자 칠하나 유기님이 이래서 한 사람 이야기만 들으면 안 돼요라고 보내주셨고요. 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슈퍼주니어 규현 씨와 함께합니다. 네. 하고 싶은 말이나 궁금한 게 있으면 지금 바로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이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샵 1077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사실 규현 씨 이렇게 섭외할 때마다 네. 이제 1년 1개월 만에 나온 거예요. 규현 씨가 1년 1개월 네. 만에 그때 몰래 나와 주셨을 때
저한테 이제 라디오 맨날 관두라고 하잖아요. 아니 저는 사실 아직 하고 네. 이렇게까지 유지를 할 수 네. 있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되게 저한테 얼마 전에 그 얘기했어요. 너 네. 진짜 라디오 좋아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맞아 맞아. 너무 좋아하는 거. 왜냐면 이게 사실 라디오 DJ를 이렇게 꾸준히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게으른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좀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마음은 아직도 같아요? 좀 제가 그만뒀으면 좋겠고 월요일날 같이 술을 마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다. 근데 딘딘 씨가 이제 없는 네. 이 저녁 11시는 네. 상상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라디오 출연 이후로 네네. 한 번이라도 내 라디오 들은 적 있어요? 솔직히? 아 저는 매니아죠. 매니아예요. 아, 네. 매니아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어쨌든 제가 네. 11시에서 1시 사이에 뭔가 차에 있을 일이 꽤 있죠. 스케줄 끝나고. 네, 그러면 이제 그래도 한 번쯤은. 아 진짜. 네. 네. 듣고 있으면 100% 문자 보낸 사람인데 안 왔는데요. 자, 원하면 보낼게요.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활동 마무리했지만 사실 그래도 오랜만에 앨범이 나왔으니까 네. 저희가 규현 씨 솔로 앨범인 만큼 좀 노래들을 듣고 와서. 좋아요. 사실 뭐 방송에서 이제 새 앨범이 나왔다 그리고 타이틀곡을 들려드릴 기회들은 많았지만 네. 이제 앨범 전체적으로 한번 들으면서 이야기를 예.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전 정말 놀란 게 딘딘 씨가 여기 도착을 했는데 네. 저랑 얘기를 한참을 하더라고요. 스튜디오 안 들어가고 생방인데 그 노래 두 곡을 듣고 네. 들어와서 또 두 곡을 듣더라고요. 아 왜냐면 노래 노래를 몇 곡을 듣는 거예요. 뮤직 하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PD님이 예. 알아서 이제 제가 좀 친한 게스트가 오면 노래를 일부러 이렇게 두곡 해주세요. 아 그렇군요. 대화를 할 수 있게. 네네. 그러면 어쨌든 제 노래 한번 또 듣고 시작해야죠. 네네. 네. 리스타트의 타이틀인 그렇지 않아 야. 한순간도 널 잊지 못해서 붙잡고 싶었는데 웃고 있는 널 보니까 여기가 어려워. 아 잘한다. 네, 다 외웠죠. 아 근데 진짜 딘딘 씨가 놀라웠던 게 이게 지금 준비한 게 아니라 저번에 우리 통화할 때 너 내 노래 안 들었지 하니까 네네. 바로 노래 불러줬잖아요. 바로 불렀죠. 와 그래서 네. 참 고마운 네 규현 씨가 나온 거 다 보고 라이브 영상 같은 거. 고맙습니다. 네. 사실 그간 규현 씨가 불러온 노래 제목과는 좀 다른 결의 느낌인데 네. 사실 되게 많이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이 노래에 대해서. 네. 근데 어떤 곡인지 좀 솔직한 마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실 뭐 헤어진 전 연인을 우연히 네네. 뭐 길거리든 아니면 아, 그거 뭐 동창회든 그거 몽골텐데서 했잖아. 예? 그거 말고 그거 말고요? 아 그거 말고 굉장히 사실 이 곡 준비하면서 걱정이 많았잖아요. 사실 아 그런 곡 장면. 내용 말고요? 아 그렇죠. 사실 약간의 이런 밴드 사운드가 가미된 발라드 완전 발라드가 아닌 곡을 그쵸, 또 타이틀한 적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근데 또 우리 새로 이렇게 함께하는 우리 직원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좀 믿고 좀 맡겨봤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규현 씨가 막 앨범 들려주면서 되게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막 아 내가 하던 스타일이 아니라 이러면서 제가 들었는데 네. 좋은데 했는데 그 이후로 이 그렇지 않아 멜로디가 계속 머릿속에 좀 돌아가지고 그래서 빨리 외운 것도 있긴 해요. 와, 네. 역시 그래서 참 회사가 잘 선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그 생각을 했어. 아 그래도 확실히 좀 다르긴 하네. 이게 바로 머리에 꽂히네. 약간. 네. 그래서 좋아요 전 너무. 네. 앞으로 계속 이 곡으로 또 공연도 많이 할 것 같으니까. 네. 혹시 뭐 어제 또 일본에서 또 팬미팅을 하시고 오늘 네네. 들어와서 지금 촬영을 하시고 지금 오신 거잖아요. 네 오늘 앞에 저기 벌거벗은 세계사 녹화 또 하고 네. 왔습니다. 제목이 벌거벗은이에요? 예? 벌거벗은이요 제목이? 벌거벗은 세계사 모르세요? 그냥 세계사 아니었어? 와 딘딘씨 정말 아니 그 시청률이 그렇게 잘 나오는 프로를 아 그래요? 지금 3년 넘게 하고 있는 이 프로를 제목을 와 나 뮤직하이 지금 3년 넘었는데 그만하라며 형도 아니, 그만해 그거 방금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딘딘씨 없는 이 시간 생각 안 난다 했잖아요. 그치. 형 없으면은 네. 거기는 벌거벗은 겁니다. 네, 그래야 된다니까요. 세계사를 벌고 벗겨야 된다고요. 아 미안합니다. 네네네. 그 이혜성 씨랑 은지원 형 지원 형 맞습니다. 아예 알지. 네. 저도 불러주세요. 딘딘 네. 씨를 왜 부르죠? 게스트 플레이 아니고 캐나다 얘기할 거나 이럴 때 언제든지 초대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 이제 노래 음원으로 한번 듣고 올 건데. 알겠습니다. 뭐 한 소절 부르는 건 넘어갈게요. 네. 네네 뭐. 알겠습니다. 딘딘 씨가 하셨는데 뭐. 네 알겠습니다.
자, 규현 씨 그렇지 않아 듣고 왔습니다. 네. 송미송 님이 그렇지 않아 이렇게 보내주셨고. 아, 그러네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이세롬님 문자 읽어주시죠. 노래 너무 좋아요. 계속 듣게 되네요. 해주셨습니다. 사리사님님이 목소리 완전 꿀이다. 귀 녹아. 김민정님이 뮤비도 너무 좋아요. 해주셨는데 네. 아, 나 뮤비 봤거든요. 어땠어요? 그 차에서 이렇게 같이 가는 거는 약간 헤어질 결심 오마주였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약간 헤어. 그러니까 사실 헤어지기 거의 전이죠. 어, 그 영화에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네. 그 이제 DP에 출연하신 네. 원지한 씨가 나오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그 섭외가 되신 건지 좀. 뭐 저도 사실 뭐 그 회사한테 다 맡겼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래요? 알아서 다 진행을 해주셔서 원지한 씨가 오셨는데 저는 DP에서 워낙에 인상 깊게 봤거든요. DP 보셨어요? 네. DP 너무 인상 깊게 봐서 원지한 배우님이 그래서 만났는데 그 이제. 뮤비 찍기 전에 네. 미팅할 때 한번 뵀어요. 근데 완전 그냥 아기 같으신 거예요. 생각보다 어리신가? 네, 99년생이신데 오, 진짜 어리시구나. 너무 어려 보여서 아, 어떡하지 이게 약간 연인 느낌으로 될까 했는데 촬영하는 날 딱 봤는데 되게 성숙해 보이시네. 완전 또 성숙한 느낌으로 진짜 친구 같은 느낌으로 딱 또 얼굴이 여러 가지 얼굴이 있으셔서 이 배우분 진짜 대성하실 것 같다는 느낌 들더라고요. 좀 친해졌어요? 아니 뭐 딱히 친해 그래서 아까도 이제 어느 정도는 친해졌는데 뭔가 그래서 잘 되실 것 같아서 좀 약간 근데 어색했어? 촬영할 때 아니면은 되게 뭐 스무스하게 잘 했어요? 그래도 제가, 꽤 오랜 시간 찍었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뭐 그렇게 어색해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어서 그래도 좀 안 어색한 척 많이 했죠. 네. 되게 비즈니스적인 면이 있으니까 규현 씨가.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딱 컷 들어가 딱 슛 들어가면 바로 착 하는 아, 스타일이긴 하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너무 제가 냉혈한 같으니까. 아, 가끔은 좀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긴 하죠. 아, 일 열심히 해야죠. 네. 전소연님이 뮤비 지금 300만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근데 뮤비가 공개가 됐는데 조회수가 안 오르는 거예요. 생각보다 안 오르면 약간 마음 아프지. 아,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확실히 우리 제가 전 뭐 영원히 핑크블러드니까 우리 SM은 거기 SM의 그 채널이 올라가잖아요. 크니까. 거긴 뭐 몇 천만이니까 그래서 혹시 거기 올리면 딱 바로 반응이 오는데 전 이제 이번에 제 채널에 다 올렸거든요. 그치. 올렸는데 조회수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큰일 났다 망했다 이랬는데 그게 갑자기 어느 순간 확 오르더라고요. 이게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은 거네. 이게 그 뭐야 그 집계가 안 되는 그게 사람들이 한 번에 많이 보면 잠깐 그게 그래? 한 번에 오르고 한 번에 오르고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100만 넘었을 때는 그리고 사실 됐다. 뮤비가 요즘은 약간 이렇게 좀 퍼포먼스가 세거나 뭐 이런 게 좀 막 화려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딱 정통 뮤비잖아. 진짜 그 연기. 그러니까 사실 약간 이게 조금 불안한 것도 있지. 내가 맞아요. 약간 요즘 애들이 하는 뮤비 스타일이 아니니까 이게 괜찮을까 약간 이랬는데 걱정했는데 100만 딱 됐다 딱 했죠. 노희경님이 몰입도 있는 연기도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 뮤비든 뭐든 자주 연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유유 해주셨는데 사실 규현 씨가 뮤지컬 배우로도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제가 진짜 제가 뮤지컬 보러 갔을 때 진짜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고 간 건 아니고 그냥 형이 하니까 갔는데 연기를 뮤지컬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 그래서 뮤지컬을 한 13년 뭐 했다 보니까 뭐 사실 뮤지컬 연기는 그래도 뭔가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좀 뮤지컬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어떠한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연결이 쭉 그쵸. 감정선이라는 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냥 그거의 흐름에 그냥 맡기다 보니까 그거는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저 웬만하면 막 잘 칭찬 안 하는데 보고 형 진짜 잘하는구나.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배너 보신 분들 알겠지만 초반에 이제 격투씬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딱 그 느낌이 나지. 주먹질 한 번 안 해본 사람 네가 정말 이 형이 그리고 자기 몸 되게 아끼거든요. 다치는 거 싫어하고 근데 정확하게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몸 안 아끼고 했어. 저 이 배너하면서 부상 엄청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안 써봐서 그런 거. 아니 그래서 칼 싸움하는 안 다치려고 이렇게 퉁치는. 도련님이잖아요. 거기서 도련님으로 시작하니까. 그렇죠. 네. 크리스티님이 배너에서 인생 연기하셔서 너무 좋았어요. 주셨는데 해외에 계신 분인가봐요. 영어 아이디일 수도 있고. 그런가요? 근데 원래 연기 욕심이 좀 있으셨다고? 아니요, 딱히 뭐 그런 거는 아닌데 뭔가 그냥. 뮤지컬 할 때는 되게
좀 있는 편이고 뮤직비디오 같은 거 촬영할 때도 되게 네. 좀 진심으로 하죠. 근데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거 좀 해보면 그래도 좀 사람들 평도 되게 좋다 예쁘다 이런 거 보면은 네. 그리고 규현 씨가 또 일을 굉장히 좀 다작으로 하는 스타일이니까 네. 연기 같은 거 이렇게 오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약간 병약한 네. 그 남자 약간 서브 남주 약간 약 멀리서 지켜보고 약간 근데 되게 챙겨주는 약간 이런 역할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 원탑 남주한테 약간 항상 밀리고 약간 그런 생각 있어요 혹시? 아 저는 오면은 당연히 뭐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일단 일정이 그래 스케줄이 너무 바빠 지금 사실 뭐 하고 있는 일들도 있는데 뭐 새로 들어온 예능 같은 것도 있고 근데 궁금한 게 왜 그렇게 원래 열심히 사는데 네. 무슨 일 있는 사람처럼 열심히 살아가지고 안테나 가고 무슨 일 있는 사람처럼 열심히 일하더라고 그냥 요즘에 좀 일폭이 터졌다 그래야 되나요? 뭔가 일폭이 좀 터져서 뭐 이 주변에서 막 새로운 것들도 제안 많이 되게 들어오고 근데 체력이 그게 좀 힘드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산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저 거의 매일 일하면서 산 지가 그래도 중간에 군복무 다녔을 때 말 제외하면은 꾸준히 이렇게 살아와서 이렇게 안 살면 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규현 씨가 또 대단한 게 그렇게 스케줄을 하면서도 저녁에 만약에 시간이 조금 비면은 이제 간단한 그 본인의 마음 힐링을 위해서 약간 음주를 이제 조금 하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 또 일을 되게 잘하고 이런 거 보면 난 진짜 형 체력 좋은 것 같아. 아, 또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죠. 좀 이렇게 아직까지 30대일 때 불태우고 어차피 나중에 40, 50대 되면 먹고 싶어도 못 먹으니까. 그래요. 뭐 일도 떨어질 거고. 아닙니다. 쉬기 싫어도 쉬어야 될 때가 올 테니까. 아니야. 지금 기세면 내가 볼 때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일 많이 할 것 같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네. 자, 뮤지카의 특별 초대석 오늘은 규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3부에서도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대신 질문해드릴 테니까 계속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규현의 천천히 느리게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밤 같은 눈동자 안녕 그대 잘 지내나요 이대로 잠이 들긴 너무 아쉽죠 걱정 말아요 그대가 보내는 눈부신 이 밤은 내 맘속에 전부 그대로인걸요 그냥 잠들기 아쉬운 밤 딘딘의 뮤직하이 자, 딘딘의 뮤지컬의 특별 초대석 3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규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김미영 님이 규현 씨는 물도 분위기 있게 마시는 것 같아요. 아, 그쵸. 네? 그쵸? 그렇죠.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해달라니까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뭘 붙이려고 그렇죠 025님 규현님 물 자주 마시는 듯 하는데 하루에 몇 리터 마시는지요? 다들 물 많이 먹고 건강하세요 하셨는데 저 거의 최소 2리터 이상인 것 같은데 2-3리터 정도? 물 많이 마시는 건 진짜 좋은 왜냐면 저 물 말고 딴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커피 많이 드시는데 커피를 제가 뭐 방송이나 일로 일이 아닌 이상 웬만한 커피 안 마시려고 하기 때문에 피곤하면 약간 피곤해도 저는 피곤해 피곤하면 그 피곤한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마인드 왜냐면 커피를 마시면 그럼 땡겨 쓰는 거잖아요 아 에너지를 네 그러면 또 뒤에 또 피곤해지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 때문에 근데 커피 PPL 좋아합니다 아, 근데 커피 좀 잘 어울리는데 약간 커피랑 아 그럼요 약간 이렇게 드립 내리고 이런 거 만약에 커피 뭐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커피 시작합니다 저 무슨 일이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 아니 어디 가도 요즘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아니 어디 가도 광고 찍고 싶다고 얘기를 계속 하니까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그거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아니 뭐 해외 나갈 일 있어? 아니 뭐 해외 이민 갈 거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저 열심히 살고 싶어요 그냥 아니 이번 앨범 홍보 돌 때 나 진짜 소름 끼쳤다니까 약간 이 형 TV 트는데 아 무슨 다음 주에 거의 규현이 어느 방송사를 가도 나오니까 그거는 사실 회사에서도 아마 이번 앨범 좀 힘을 좀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 찬물 끼얹으면 안 되니까 그냥 아예 다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한 거죠 아 근데 진짜 힘 많이 줬어 맞아요 홍보에 너무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근데 그 스케줄을 형이 다 이렇게 한 것도 대단하긴 했어요 진짜 그게 문제야
다 해서 하니까 계속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해보면 이제 다음번 컴백 때는 좀 뭐가 바뀌겠죠. 하다가 좀 쓰러지고 이래야 이제 이제 그렇게 안 시킬 텐데. 근데 자기가 방송 같은데 나와서 그거 더 하고 싶다고 연락 달라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도 몇 개가 연락이 돼가지고 또 막 하는 것도 있고. 네, 아직 뭐. 아직 공개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좋은 기회들이 있어서 그게 한번 돼서 그 맛을 보니까 여기서 네, 커피 연락 주세요. 네. 자, 규현 씨한테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소속사도 네. 옮기셨고 데뷔 18년 만에 첫 자취도 시작하셨는데 자취 생활을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왜 그동안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나도 항상 궁금해서 왜 이 형이 이렇게까지 계속 숙소에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저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나가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었고 그리고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혼자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에 뭐 좋은 점 안 좋은 이런 거 아예 없으니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 없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집 독립을 해본 사람은 있어도 돌아간 사람은 드물다지. 네. 근데 은혁이 형은 돌아왔잖아요, 또. 그치. 네, 은혁은 돌아왔는데 어쨌든 경험을 안 해봤다 보니까 뭐 거기 보고 얼마나 좋겠어 이러고 그냥 모르고 한 8년 산 거죠 숙소에서. 근데 사실 규현 씨는 숙소를 숙소지만 되게 본인이 집주인처럼 살고 은혁이 형이 되게 세입자처럼 살았잖아. 그건 이제 또 숙소 짬이 또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제가 또 딱히 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자꾸 주눅 들어 있더라고요. 자꾸 뭔가 조심스러워하고 은혁 씨가 집에 들어올 때 은혁이 형이 되게 조심스럽게 들어오더라고 항상. 아니 저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은혁이 형이 자꾸 주눅 들어 있어요. 아니 그리고 규현 씨 집에서 이제 막 성민이 형이랑 이렇게 술 먹고 네. 가끔 노래도 이제 흥 오르면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떤 어느 방에서 소리가 나 그래서 네. 누구 있어? 은혁이 형 있어? 그럼 은혁이 형 혼자 방에서 못 나오고 땡플릭스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형 나와 하면 나갈까? 나오더라고 항상. 저는 어떠한 얘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아, 그게 너무 웃겼어. 그러니까요. 조혜진님이 저도 2년 전에 처음 자취해봤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저녁에 소파에 앉아서 창밖 야경만 봐도 좋은 주셨는데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일 끝나고 들어왔는데 그냥 거실에서 다 벗을 수 있는 그 뭔가 자유랄까. 씻고 나올 때도 이렇게 그냥 다 벗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뭐 누가 있지 않을 거라는 확신. 그런 게 되게 너무 감사한 순간인 것 같아요. 다니님이 자취 생활 꿀팁 알려주세요 해주셨는데 사실 자취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도 5개월밖에 안 돼서 그래도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되게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뭐 이런 거. 글쎄요 전 요리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혼자 요리해서 누구한테도 누구 눈치도 안 보고 혼자 뭐 보고 싶은 거 보면서 밥 먹고 소파 되게 좋아하잖아요. 소파 소파도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리클라이너 제껴서 그게 창민이 형이 네 창민이가 이렇게 또 협찬해준 소파인데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네. 0183님이 그럼 규현 씨는 변화를 좋아하는 편이요 아니면 변화보다는 안정감을 선호하세요 해주셨는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긴 시간을 한 회사에 있었고 네. 또 숙소 생활도 굉장히 오래 했고 네네. 이런 걸 보면 또 안정감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새로운 변화를 하고 되게 만족하는 모습이 보여서 사실 그 제가 뭐 회사를 완전히 뭐 등을 지고 나간 게 아니라 또 계속 슈퍼주니어로는 계속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예쁘게 이제 예쁜 그림을 만들려고 저도 회사랑 아직 회사한테 아직도 너무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고 회사도 저를 너무 잘 해주고 주차비 내라 그랬다고 맞아 그 얘기 해야겠다. 주차도 잘 됐다 오늘 여기 잘 나왔다. 주차비 내라 그래가지고 되게 서운했다 그랬잖아.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이게 저도 그 살짝 어떻게 장난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되게 큰 파장이 일어나서 되게 정 없어 보이긴 했어. 그러니까. 아니 그 큰 회사에서 주차비 갖고 그래도 잘 나왔다. 해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제 저거는 제 자차를 스케줄 할 때 쓰기 때문에 그 주차차 네 그래서 회사에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회사 차량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때도 사실 회사에 있을 때도 주차비를 냈긴 냈었어요. 아, 그래. 냈었는데 근데 그게 정산으로 다 정리를 근데 그때는 이제 회사에서 정리를 해줬죠. 근데 다 봤는데 이거는 우리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야 이건 너무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회사도 그 건물에 새를 들어 살고 있어서
회사 직원들도 다 주차비를 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럼 내가 이거 큰 착각을 했구나. 어 근데 이게 이렇게 예. 통에 들어가는 정도면 예. 회사에서 그 되게 SM에서 되게 대대적인 이야기를 했나 보다. 야 규현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아니, 아니, 아니. 그렇게 안 했고 그냥 크게 화도 안 내줬고 그냥 야 그거 우리도 보고 주차비 내고 해. 아 그러셨구나. 모두가 주차비를 내는구나. 네, 다 주차비를 내고. 회사에 등록된 차량들도. 네네. 아. 등록된 차량만 내고 이제 뭐 그 외에 등록 안 된 회사 직원들도 다 주차비를 낸다고 하니까 정말 제가 정말 큰 아주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마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36님이 근데 그 건물 주차비 너무 비싸요라고. 그러니까요. 주차비가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뭐 다 내는데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니까. 아이고. 네. 네, 넓은 마음으로 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서 해준 게 있잖아요. 그 주차비 낼 수 있죠. 아, 전 주차비 그냥 월 주차 끊겠습니다. 네. 진짜 서운하게 말했어. 방송 보면. 아니 나 근데 약간 장난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하다가 울컥했지. 하다가 그냥 갑자기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고. 근데 제가 오해였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해였다. 직원들도 내고 있다. 네네. 귀요미 이삼님이 나온산 보니까 파워 제이시던데 즉흥적일 때도 있나요? 주셨는데. 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되게 즉흥적인데? 저 파워 제이긴 한데 좀 이게 뭐랄까 수정이 되는 제이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제이지만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떡볶이를 먹기로 한 날인데 그래서 떡볶이 맛집들을 막 많이 찾아놨어. 근데 갑자기 오늘 회를 먹고 싶어. 누군가 회를 먹고 싶대. 근데 나는 이미 떡볶이에 대한 걸 많이 해놨잖아. 근데 뭐 2차로 회를 먹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1차는 그런 정도의 제의기는 있긴 해요. 근데 본인은 파워 제의잖아요. 네. 근데 남한테는 피를 되게 강요하던데. 그래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날 생각해보면 예. 나는 그날 예. 본집 가가지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2시쯤에 전화와가지고 성민이 형 만나니까 너 와라 이래가지고 형 나도 형 오늘 2부야 아니, 그게 나 일정 있어 그랬더니 아니야 너 와 하면서 한 시간마다 전화해서 계속 오라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날 성민이 형이랑 게 있는데 그 딘딘 씨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같이 그냥 딘딘이랑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계속 좀 쫄랐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대상 트로피를 갖고 갔는데 이제 규현 씨가 이미 샴페인 하나 4병 정도 드신 상태여가지고 나 오니까 한 40분인가 1시간 있다 잤어 형이. 그래서 성민이 형이랑 이렇게 먹다 같이 나왔어요. 아유, 심심한 마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2638님이 만약 그렇게 급하게 불렀을 때 안 오는 동생들한테는 서운함을 느끼시나요? 해주셨는데.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 왜냐면 저도 사실 그렇게 번개로 저한테 연락 올 경우에 못 나가는 그치.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이게 또 스케줄이 네네. 또 아무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음날 솔직히 이게 마시고 갈 수 없는 스케줄들이 있잖아요. 뭐 그치, 노래를 그치. 부른다든가 뭐 그런 게 있으니까. 1박 2일을 가거나 이러면 새벽 일찍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는 전혀 서운하지 않아요. 라디오 중에 술 마시러 오라고 연락을 하는 거야. 나 라디오 중이야 그때 그냥 와 이런 거는 그건 뭔지. 아니, 잘 끝내고 와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저는 항상 부르면 가는 편이긴 하죠. 아 그래 네. 너무 와가지고 네. 또 형이랑 또 지금 딱 이게 뭐랄까 흐름 안 맞는다고 막 또 이렇게 잘 또, 먹어주고. 근데 규현 씨도 바쁘니까 네. 사실 보고 싶어도 못 볼 때가 많으니까 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좀 이렇게 가려고 하는 편이고. 저도 딘딘 씨 불러주면 딱 바로 오잖아요 여기 또 미식하이. 맞습니다. 꽤 힘들었는데. 뭐가 힘들? 바로 온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온다 그랬어. 자 몸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근데 규현 씨가 신청을 하셨어요. 네네. 저 사실 오늘 우리 뭐 제 뭐 홍보도 있지만 오늘 저희 슈퍼주니어의 유닛 LSS라고 있습니다. 이특 시원 신동의 또 신곡이 나왔어요. 이게 근데 전 이거 사실 이거 제가 잘 못 읽겠어요. 이제 캐나다 출신이신 딘딘 씨가 제목을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Suit Up이라고 해서 Suit Up인가요? 수트를 이렇게 딱 입는 거죠. Suit Up 네. 약간 이런 건데. 그래서 뮤직비디오도 되게 재밌게 개구지게 장난 되게 잘 찍었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아니, 오늘 오자마자 제 노래는 좀 안 들어도 되는데 이 노래는 꼭 틀었으면 좋겠다. 규현 씨가 이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자 그럼 오늘 나온 슈퍼주니어 LSS의 Suit Up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슈퍼주니어 LSS의 Suit Up 듣고 왔습니다. 임세혜님께서 와 이 노래가 지금 뮤직하이를 통해서 처음 방송에 나오는 걸 거예요. 슈즈 막내 감동이다잉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슈퍼주니어는 항상 그치. 이런 끈끈함이 있어요. 예. 네. 또 멤버들도 저 뭐 나온 거 다 또 올려주고 하니까 맞아. 같이 해야죠. 김수진님이 12시에 네. 잠 깨서 들썩거리게 하는 노래네요. LSS 흥이라. 그러네. 아, 생각보니까 죄송하네요. 12시에 아니, 괜찮아, 거의 기상송을 들어봤는데. 괜찮아. 자, 강재경님이 수트업 뮤비도 너무 좋아요. 규현 오빠 뮤비 보고 수트업 뮤비도 한 번씩 봐주세요 해주셨고요. 너무 좋죠. 자, 0335님이 네. 규현 오빠 곧 오빠 솔로 콘서트 티켓팅이라 너무 두근거려요. 네네. 제자리 있겠죠? 솔로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소감이랑 이번에 기대하면 좋을 포인트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3월 8일부터 10일까지 8에서 10? 네. 저기 이태원에 있는 마스터 네.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공연하게 되는데 원래는 사실 좀 더 큰 공연장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뭐 이게 중간에 그 대관 문제로 좀 약간 이게 네, 뭐 좀 약간 미끄러져서 가게 됐는데 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저 너무 오랜만에 솔로 콘서트거든요. 한 7년 만에 하는 솔로 콘서트인데 좀 팬들은 너무 작은 게 그러네. 아니나. 그러네. 7년 만이면은 네. 좀 뭐. 제가 한국에서 마지막에 같은 장소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되잖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네. 이제 월드 투어 돌고 이제 마무리로 또 앵콜콘 이제 서울에서 피날레콘 또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해외 팬분들도 첫 콘서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이게 처음 보는 그 느낌을 팬분들은 많이 가지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될까 봐 이제 팬분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뭐 아시아 투어 다 돌고 이제 전 앵콜을 좀 큰 곳에서 좀 하고 싶다. 좀 큰 곳에서 네. 하고 네네네. 그리고 만약에 또 그게 너무 잘 됐는데 또 못 오신 분들이 있다 하면은 또 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하고 거기도 못 채우면 이건 정말 정말 부끄러운 거거든요. 아니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어. 저는 항상 최악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닐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저는 마음속에. 그래서 앨범 나오기 전에도 규현이 형이 진짜 걱정 많았어요. 계속 들려주면서 야 나랑 어울려? 어때? 하면서 계속 하는데 형 괜찮다니까. 형 되게 느낌 있어. 약간 밴드부 보컬 오빠 같잖아. 이랬는데 이건데 막 이러면서 걱정을 많이 했죠. 맞아요. 저 다행히 스케줄이 하루 돼가지고 네. 콘서트 아 그때 중에 오셔야죠. 혹시 되죠? 어떤 거요? 저 티켓팅 초대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근데 그 원래 근데 빼놓는데 이게 이게 공연장이 좀 작다 보니까 그렇게 빨리 많이는 안 나오더라고요. 저 걸어서 갈게요. 어차피 집 근처. 아 그러네. 한 장. 아니면 자리 없어도 형 대기실에 있으면 되지. 입석으로 보시면 되니까. 아 입석이 돼요? 쫓겨나지만 않으면 지금 입석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김수진님이 아 작가님이 아 계단에 앉아서 보면 되지 않냐고 또 써주셨네요. 저분이 좀 그러신 분이에요. 예. 아마 규현 씨 팬분. 아 네. 또 앨범 또 사서 또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서 왔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규현 씨도 참 대단한 게 원래 이렇게 신이 나오면 좀 이렇게 주고 이렇게 딱 라디오 오면 다 주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오늘 정세훈 씨 이제 세훈이가 저한테 이제 앨범 CD를 주고 갔어요. 그러니까요. 규현 씨가 왔는데 아무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 갖고 왔어. 그래서 아니 이게 또 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니까 제가 좋아하는 지인들 CD 받으면은 저희 집 술 진열장 위에다 이렇게 항상 올려놔요. 그래서 지인들이 집에 오면 되게 감동해요. 이게 여기다 올려놔줬다고. 그래서 전 진희 씨가 뭐 이거 처치 곤란이실까봐. 아 전혀 아닙니다. 이제 갖고 왔습니다. 네. 김수진님이 어우 솔로 콘서트 홍보 그만해요. 제자리 없어요 해주셨는데. 네. 어때요? 지금 뭐 콘서트 이제 두 달 남아서 아직. 아직 두 달 남았으니까 이제 슬슬 이제 셀리스트 좀 이제 정리를 좀 슬슬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셀리스트는 사실 이미 다 정리가 됐어요. 3주 전에 다 끝났고. 아 진짜. 밴드 합주는 이제 밴드끼리 다 시작했고 저도 곧 같이 시작합니다. 이제 곧 시작이고. 네. 셀리 괜찮아요? 이게 사실 혼자 하면은 또 되게 오랜만이고 이제 멤버들이랑은 이렇게 투어 다녀도 분할이 좀 되니까 괜찮은데. 좀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셀리를 보고서 야 나 3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제 노래들은 좀 고음 어쨌든 한계까지 다 치고 가는 고음들이 많아서 와 이거 다 불렀다간 이게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회사 대표님은 그냥 되겠지
어. 그냥 그 네. 너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응원을 해주는 타입이구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 이런 타입이구나. 되게 응원. 어. 오늘도 이제 어. 또 일본 공연 끝나고 어. 한국 잘 들어왔니? 하면서 어. 그런 스타일이에요. 되게 잘 챙겨주십니다. 어. 강재경님이 오빠 그래서 기대 포인트는 해주셨는데 기대 포인트요? 나는 약간 있어. 뭐죠? 이번 콘서트에 약간 규현 씨가 지금 운동 되게 열심히 하고 보니까 약간 저는 그렇지 않아. 갑자기 이렇게 상타를 그렇지 않아요. 복근을 살짝 올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아니 그러니까 난 발라드 콘서트에 상탈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근데 지금 운동 이렇게까지 매일 하는 거 보면은 아 그건 이제 네. 턱선을 위해서 하는 거고. 오. 뭐 그리고 요즘에 또 잘 먹고 있고. 아니면은 그 딱 스탠드 마이크에 이렇게 네. 딱 세워 놓고 그렇지 않아 하면서 옷 착 이렇게 찢는 약간 그런 민소매 입을 거죠, 이번에. 아 저는 민소매 입지 이번에. 저는 노출을 진짜 극혐해요. 아 그래? 개인적으로. 어. 그러니까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전 노출. 아, 그래. 아무리 뭐 몸이 막 좋아져도 어. 솔직히 딱히 생각은 없습니다. 어 그래. 네. 살짝 약간 그런 건 어때? 약간 이런 약간 망사 같은 거에 위에다 이렇게 입는 거. 그리고 있잖아. 팬들도 네. 안 보고 싶어요. 왠지 알아요? 어. 왜냐면 제가 너무 그동안 확실하게 이거를 지켜왔다 보니까 어. 민소매조차도 거의 안 보여줬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팬들이 저 배너 할 때 등 까잖아요. 어. 팬들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어. 어,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팬분들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네. 저도 배너 보는데 뭘 느꼈냐면 네. 몸이 네. 햇빛을 한 번도 안 본 몸이야. 얘네가 너무 뽀해. 완전히 새하얀 뽀얀 살이어서 그게 로마 약간 이런 그렇죠. 근데 저는 형인데 너무 뽀해. 아 봐봐요. 지금 배에서 3년 동안 밑에 배 아래 그 대사가 나오잖아요. 별 오랜만에 본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을 못 본 거지. 그래서 하얘진 거지. 와 완전 이입했구나. 네, 그럼요, 그럼요. 조혜진님이 민소매엔 발라드 입고 반바지 입고 발라드 불러주세요 해주셨는데. 야 이거는 그만두란 얘기예요, 거의 발라드를. 근데 그건 어때? 약간 사실 전체 콘서트는 이렇게 멋있게 하고 네. 앵콜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사복을 입고 이렇게 오시거나 좀 이렇게 사복으로 아, 그 굿즈 같은 거 입고 하잖아요. 굿즈 같은 거 입고 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좀 조금 거기서 이제 약간 아니 왜 이렇게 벗기려 그러냐고요? 아 그래 운동 너무 열심히 하고 몸이 좀 많이 탄탄해졌으니까. 아 그냥 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지 뭐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이러다가 갑자기 또 댄스곡으로 나와서 등장할 때부터 이렇게 치시면서 자 정시우 227님이 이번 리스타트 앨범 수록곡 중에 팬들과 함께 불러보고 싶다 떼창을 들어보고 싶다 하는 노래 있을까요? 해주셨는데 요거는 이제 한번 이렇게 공표를 하면 좋은 게 콘서트 때 이제 팬분들이 네. 그거 연습해서 오시니까 뭐 이건 아직 밴드 라이브를 합주를 같이 좀 해본 다음에 정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리스타트라고 이제 제 이번 새로운 앨범의 네네네. 1번 곡인데 네네. 그게 되게 하루 시작하기는 산뜻한 느낌이 나면서 되게 좋은 노래예요. 되게 흥겨운 노래인데 그 뒷부분에 제 애드립이랑 제 목소리가 원래 멜로디가 같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팬분들이 멜로디를 불러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있고 리스타트에서 후반부에 이제 멜로디 부분을 네. 이제 다 같이 불러줬으면 연습해 좋겠다. 오시면 좋을 것 네. 같다 생각이 있습니다. 782님이 자작곡 잘 지내니 궁금한데 콘서트에서 불러주시나요? 해주셨는데 아니 그 요게 이제 그 거절당하는 노래를 무리해서 거기서 예, 아, 뭐 그 정도 가능하잖아. 그냥 사실 이런 곡이 있는데 예. 하면서 이제 밴드랑 잠깐 해서 아, 하이라이트 메들리만 딱 들려준다. 아 그럼 안 되죠. 아 포기 안 했구나. 아니, 그거는 다음 앨범에서 무조건 실을 거기 때문에. 아 포기 안 했어요? 아 포기 안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거절당할 때 그 네. 뉘앙스가. 네. 어, 야 근데 이번 앨범에 컨셉이 안 맞는 것 같아였어요? 네. 아니면은 아니야. 그러니까 규현아 좋은데 이거는 좀 말은 일단 이번 앨범이랑 컨셉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음 앨범에 넣자라고 하셨는데 그냥 제가 얼핏 본 표정으로는 이런 곡은 넣을 수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좋은데 나는 그거? 전 따로 듣거든요 요즘에도. 그러면은 후렴 없이 이렇게 허밍으로만 좀 공연날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차라리 네. 공연날 한번 들려주면 네네. 팬분들도 들으셨으니까 네. 이제 팬분들도 이거 좋아요 릴리즈 해주세요 할 수 있잖아. 제 자작곡들이 그동안 지금 제 팬분들 사이에서는 평이 좋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뭐 앨범의 수록, 근데 수록은 또 싫죠. 수록 좋죠. 아, 수록 괜찮아요. 네. 타이틀 아니어도. 아, 저는 뭐 타이틀에 욕심 없습니다. 김현수님이 자작곡은 다음에 꼭 앨범에 실어주세요라고 네, 해주셨고 아마 이번 콘서트에도 또 운이 좋으면 계약 조건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 아쉽네. 이미 도장 찍어가지고. 아니 재계약할 때 또 하면 되죠. 네. 자, 7160님이 두 분 얘기 들으면서 궁금해진 건데요. 딘딘님이랑 규현님이랑 여행 가면 스타일이 잘 맞으실까요? 해주셨는데 크게 무리 없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전 진짜 잘 맞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규현 형이랑 있으면서 이제 뭐 규현 형이 뭐 하자 그러면은 내가 싫어할 만한 걸 하자고 하지 않아. 그렇지. 저희가 약간 우리 옛날부터 우리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도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뭔가 시끄러운 것도 싫고, 뭔가 뭐 모르는 사람도 약간 좀 맞아요, 경계하고 맞아요. 막 이런 게 둘이 비슷해가지고. 그러니까 둘 다 약간 그 이 마음의 뭔가가 열리기 전까지는 네. 모두를 믿지 않아. 그렇지, 그렇지. 의심이 많아. 의심이 너무 많고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선의를 베푸는 게 그냥 베푸는 거야. 왜지? 약간, 왜지? 저걸 난 믿지 않아. 약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때 희철이 형 생일날도 우리끼리 나와가지고 따로 봤잖아요. 그게 이제 희철이 형이 또 아는 지인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처음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네. 점점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서 불편해서 옆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구석에 나랑 이렇게 형이랑 앉게 돼가지고 그렇죠. 형 조용한 데 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은 한우집 가가지고 맞아. 아, 그날 재밌었어요. 그래서 네. 근데 간다면은 뭐 어디 좀 규현 씨는 그래도 여행을 좀 가려고 하는 그렇죠. 타입이잖아요. 시간 나면은 저는 좀 새로운 것도 가보고 싶고 근데 시간이 우리가 뭐 되면은 좋은데. 아 이게 사실 안 가본 데 가보고 싶어요. 전 투어 일정에 좀 시간이 맞으면 좋은데 가서 이제 유튜브도 좀 찍고 하면 아 이거 좀 쉬어 좀 제발 진짜 야, 간 김에 해야지 그런 거를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뭐 아니 팬들도 궁금해하실 거고 딘딘이랑 나랑 같이 가면 아니 그 연예계 자산 순위 뭐 1위 뭐 아니, 뭐 재석이 형 보고 뭐 느낀 아니, 거 있어요 아니 왜 이러는 거야 비용은 제가 해줄게요. 아 그럼 가지. 네 그럼요 그럼요. 자 2393님이 이번 앨범 수록곡인 레인보우 가사가 너무 좋아요. 네. 가사처럼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뭐였고 내가 어떨 때 행복했는지를 찾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새로운 도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쭉 응원할게요 해주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네. 좀 부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불렀는지 이거는 이 곡은 이렇게 뒤에 곡들이 쫙 펼쳐지는 그런 약간 대곡 스타일 노래거든요. 약간 레인보우처럼 이렇게 쫙 하나씩 펼쳐지는구나. 펼쳐진 느낌이어서 그 마지막 후렴을 부를 때 와 이거 공연장에서 팬들 앞에서 부를 생각에 되게 설렜던 노래예요. 이거 아 근데 맞아요. 앨범 이번에 다 준비하고 계속 저한테도 들려주면서 아 이거 이 곡들 공연할 때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가지고 그래서 전 이번 콘서트가 좀 많이 기대되긴 해요. 네. 그렇죠. 아직 근데 안 해봐서도 걱정은 좀 있습니다. 잘 해낼 수 있을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냥 최악을 생각해야죠 그래도. 아 뭐 최악이 뭐가 있겠어. 가다 갑자기 음이탈이 날 수도 있고. 아 뭐 음이탈은 컨디션에 따른 거니까. 일단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조금 들어볼까요? 자 김보송님이 출근길에 레인보우 들으면 힘이 막 나요.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해주셨고요. 송미송님이 진짜 이번 리스타트 음반 모든 곡이 띵곡이에요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세상에 앨범이 발매가 됐잖아요. 네. 발매되기 전에 그 불안함들도 있었는데 발매되고 나서 지금은 만족도가 좀 어떻게 되시는지. 대만족. 대만족. 네 대만족. 뭔가 이게 사실 뭐 저 뭔가 음원 차트 같은 거는 원래 애초에 기대도 안 했고 근데 앨범이 나오고 나서 주변이랑 이런저런 커뮤니티 인터넷에서의 반응들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사실 뭔가 차트를 이렇게 생각하고 하다 보면 네. 그 가수의 색이 약간은 너무 뚜렷해지진 않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왜 그 차트 같은 거를 신경을 썼냐면 뭔가 어쨌든 차트에 있어야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들어볼 텐데 안 그러면은 그냥 아예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지나가쳐 버릴 수도 있잖아요. 안 듣고 넘어갈 수 있지. 그럼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신경 쓰는 거고. 뭐 들으실만한 제 노래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주신 것 같아서. 네,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제 탄탄하게 계속하면은 이제 더 이제 규현 씨만의 이게 넓혀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 이제 약간 스펙트럼을 보여줄 수 있는 앨범이었던 것 같다. 자주 틀어주세요 여기서. 아 저는. 나오자마자 그렇지 않아 바로 하고 했죠. 네. 감사합니다. 자 딘딘의 뮤지컬 특별 초대석 오늘은 우리 모두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가수 규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네. 이제 끝날 시간쯤 되니까 이제 눈곱을 이제 떼시더라고요. 약간 피곤하네요 지금. 피곤하다 이렇게 사인을 주셔가지고. 아니 그래서 원래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지금. 저 때문에 끝내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는 좀더 친한 사람들 하면 더 끌고 왔는데 형이 오늘 요즘 스케줄 너무 바쁘니까 네. 빨리 들어가서 쉬라고. 네. 이제 팬분들과 우리 청취자분들께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딘딘의 뮤직하이에 1년 넘게 좀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오게 됐는데 제 새로 나온 앨범도 많은 분들께 좀 각자의 이야기에 걸맞는 그런 노래가 될 수 있길 바라고 많이 들어주시고 딘딘이도 이게 뮤직하이 한 10년 넘게 계속 할 수 있도록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규현 씨를 저희가 뮤지컬에서 또 뵙는 날이 있을까요? 아니면 아 그럼요. 아 그래요? 오 좋습니다. 예. 자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그런 명절 같은 규현 씨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예. 네. 앨범 활동 이제 마무리됐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뮤지컬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콘서트 잘 준비하시고요. 네. 저희는 규현 씨의 리스타트 그리고 사랑이었을까 이렇게 두 곡 들으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제 추천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규현 씨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에러.